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죄로 상한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고 정결하게 하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둠 안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둠 안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사랑이,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마음 어둠 안지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둠 안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시,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또 주를 의지합니다.
아시는 주 나 당신께 숨길 것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시고 나 주만의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만의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들리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는 아멘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서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내 맘에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옵소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네 보좌 앞에 하늘의 문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낙담치 않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족 부대가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에 있었던 모든 덕스럽지 못하였던 일들을 청산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과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탓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며 상처를 주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태워주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의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담는 새 가족부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러받아
주님을 증거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글 학교가 2년 만에 개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저희 2세 자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글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로 양육하여 주소서. 저희 한민족에 흐르는 분열의 영을 끊어주소서. 하나님께서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시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후보, 분열된 백성을 통합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남북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간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로 보호하여 주시며 특히 전쟁 지역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교우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에 영광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29장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된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밝힙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그의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밝혔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다윗의 장막에 모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이제 주변 나라에 퍼져나가면서 지중해 연안의 해상무역으로 부강한 도시국가를 세웠던 그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왕궁을 지을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 그리고 목수와 석수들을 함께 보내어서 지중해 연안에서 그 최고의 건축 기술로 다윗을 위한 궁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기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던 다윗의 마음에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뜻을 피력했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마음의 그 품은 뜻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린 용사이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단과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열린 마음 오픈 하트를 가지고 행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단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다 즉시 순종합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에 품은 선한 뜻,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답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때부터 지금까지 백성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장막이나 이 성막에 옮겨 다니시면서 거하셨고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그 누구에게도 명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태반했건 성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은혜, 그 태버네클이라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태버네클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던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겸손히 낮추신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옮겨 다니시며 그들과 동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시는데 8절에 시골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을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는 승리를 주셨고 앞으로 다윗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11절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앞으로는 억압받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억압당하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11절 하반절부터 선포하시는데, 첫째는 다윗의 집을 왕조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의 집을 견고한 왕조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대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렇게 항상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드리는 것보다 항상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12절에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왕권을 이어받을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계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건축하려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의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요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왕권이, 그 왕국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국에 관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바로 지금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열두 제자들인데, 그때까지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을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은 솔로몬과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가 되었지만, 어떤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6절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왕국, 그 영원한 통치권은 2000년 동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신약 시대를 여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예언이 된 것입니다. 14절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그 매로 훈계하도 나로 그를 훈계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권을 승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으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 다윗의 이 자손들이 불순종과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고 훈계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사울 가문 사람들이 그 왕권을 계승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 가문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도 크게 범죄하여 그의 행실로 따진다면 버림받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들은 항상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항상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편을 Coronation Psalm, 대관식 찬송이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는 날 대관식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시편 2편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느니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시편 2편이 처음 기록되었을 땐 다윗의 후손들 대관식에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취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의 집을 견고한 왕조로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된 또 다른 기도가 역대상 29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감당할 성전 건축을 위해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먼저는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축복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힘써 드리는 그런 일을 이룬 후에 다윗이 봉헌기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바칠 수 있는 힘, 그 재력, 능력을 주신 것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13절 하반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16절,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예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통 사람은 성공하여 힘과 영향력이 생기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면 그 돈에 따르는 영향력이 있는데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와 옵션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세상적으로 따지면 성공의 극치에 이른 상황인데 왕국이 견고하고 부강해져서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주변에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입니다. 명예와 권세, 존귀, 부귀함을 최고로 누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자.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은 나그네요, 임시 거주민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15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공수래 공수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보화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으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젖먹고 녹슬게 못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젖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줄로 알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바치고 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림을 기억했고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부터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품한 이런 선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 자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선한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견고한 왕조로 세워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며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시고 불순종과 죄에 빠질 때에도 사울 가문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매를 때리셔서라도 훈계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윗은 그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마음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렸던 장수, 용사였기에 그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지는 아니하셨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도리어 견고한 왕조로 세우시겠다.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영원히 통치할 왕,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라고 명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다윗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이거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이 나그네요, 잠시 지나가는 거주민이를 기억하며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선한 마음만 품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취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 예물을 봉헌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 능력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마음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만 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시는 주님,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땅끝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오 온전히 관리인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뿐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유업으로 얻으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